Hi, welcome back to English Grammar Lesson. 아, 우리는 지금 초급 영문법 이번 시간이 제 17번, 17번째 시간이죠. 이번 시간에는 관계대명사를 배우겠습니다. 이번 시간하고 217, 218, 219 한 3시간에 걸쳐서 관계대명사를 배울 건데요. 이번 시간에 배우는 관계대명사는 who, which, that 이 세 개의 관계대명사를 가지고 관계대명사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용법에 관한 영문법을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대명사는 설명할 필요가 없죠. 명사 대신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I, you 이런 명사의 주격이랄지 그 다음에 my, your, your, his 같은 소유격 그 다음에 I, my, me, you, your, you 그 다음에 he, his, him 목적격도 있죠. 이렇게 대명사라는 것은 어떤 명사를 대신해서 나타내주는 그런 품사를 대명사라고 그랬습니다. 대명사에는 주격도 있었고 소유격도 있었고 목적격도 있었죠. 그런데 오늘 배울 것은 이제 관계대명사입니다. 대명사인데 관계가 들어갔죠. 그러면 관계가 왜 들어갔고 이것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I know a lady. 나는 어떤 숙녀를 알고 있다고 말하죠. I know a lady. She's playing the guitar. 그럼 그녀는 뭐라고 있다? 기타를 연주 중이다. 기타를 치고 있다고 말이죠. I know a lady. 난 숙녀를 알고 있는데 이 lady를 받아가지고 she 대명사죠. 대명사 뭘 lady라는 명사를 대신해서 she를 썼으니까 대명사 she is playing the guitar. 그럼 이 두 문장을 합친다고 그러면 어떻게? 나는 그 기타를 연주하고 있는 숙녀를 압니다. 이렇게 합칠 수 있겠죠? 이렇게 합칠 때에 뒤에 있는 이 대명사를 앞에 있는 문장하고 합칠 때 뭘로 바꾸느냐면은 who로 바꿉니다. who로 바꿔가지고 I know a lady who is playing the guitar. 그리고 두 문장 합쳐야 되니까 뭐 여기에 마침표를 없애고 이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것이 I know a lady가 주절이라고 그래요. 주절 이게 메인이 되는 그런 센텐스고요. 그 다음에 이 레이디를 설명하는 레이디를 수식어는 그 절이 who is playing the guitar입니다. 기타를 연주하는 이게 뭔데? 레이디죠? 레이디. 그러니까 이 who는 뭐예요? 앞에 있는 문장하고 뒤에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이러죠? 연결시켜주는 그런 품사를 뭐라고 그럽니까? 접속사라고 그러죠? 접속사. 그런데 이것은 뒤를 관계를 맺어준다고 그래서 특히 이제 관계라고 그러고 이건 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대명사 역할도 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는 뭐예요? 접속사 역할입니다. 그 앞에 있는 이런 명사를 뭐라고 그러냐면 선행사라고 합니다. 선행 앞에 있는 앞에 미리 가는 그 말이죠. 선행 앞에 있는 이런 명사가 사람일 때 주격이면은 후를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는 두 가지 역할이죠. 앞에 있는 문장하고 뒤 문장하고 연결을 시켜주고 그 대신 거기에 있는 대명사가 뭘로 바뀌면서 관계대명사로 바뀌면서 앞에 있는 주절에 선행사를 수식해 준다. 됐죠? 그럼 관계대명사가 우선 뭔지 알았죠? 관계대명사는 뭐예요? 대명사예요. 그런데 그 대명사는 뭔 일을 해요? 앞에 문장하고 뒷문장을 연결시켜 관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되죠? 그런데 그 관계식 역할을 할때그 뒤에 대명사가 주격인지 소유격인지 또 목적격인지 하는 것은 일반 대명사도 소유격, 주격, 목적격이 있었죠? 그와 같이 똑같이 격에 따라서 맞춰서 한다. 그러니까 주격일 때는 뭘 쓴다? 사람일 때 who를 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주격 말고 소유격일 때는 who를 쓰고 목적격일 때는 whom을 쓴다. 예를 들어보죠. This is the boy. 이게 그 소년이다. 이게 이 아이가 그 소년이다. 그냥 이게 저게라고도 이렇게 이 사람이 그 소년이다. 이게 한 문장이죠. This is the boy. The boy. 뭐예요? 정관사죠. 바로 그 소년이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his father is a doctor. 그런데 his father, his는 누굽니다? 누굽니까? The boy's죠. The boy's father is a doctor. 그렇죠? 이러니 관계 대명사를 뭘로? No. 이 대명사를 뭘로? 관계 대명사로 바꿔야 되는데 여기는 뭐예요? 소유격이죠. His father. 소유격일 때는 뭘 써라? Who를 쓰라 이 말이에요. Who's. 그럼 이걸 This is the boy whose father is a doctor. 뭐 없애고? 마침표 없애고 이어서 붙였으면 됩니다. This is the boy whose father is a doctor.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의 아버지가 의사인 소년이다. 그의 아버지, 여기 뭐니까 his father죠. His father. 그의 아버지가 의사인 소년이다. 이렇게 관계대명사도 대명사니까 뭘 가져요? 격이 주격일 수도 있고 소유격일 수도 있고 목적격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목적격 한번 볼까요? The girl is my sister. 그 소녀가 my sister. 나의 여기는 뭐 여동생이라고 그랬는데 sister는 누이도 되고 동생도 되고 그렇습니다. 누이다. 나의 여동생이다. You met her yesterday. 너는 그녀를, 어땠다? 어제 만났다. 그녀는 누구예요? 허는. 여기에, the girl이죠? The girl. 그 소녀를 어제 만났다. 그 말이죠? 소녀를.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matter. matter는 뭘 수식이에요? matter. 이 her는 뭐예요? 네, her. 그녀를, I met her. 그녀를, 목적격이죠? 어제 만났다. 그럼 이건 뭘 쓰라? whom을 쓰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다 whom을 쓰면은, The girl is my sister. You met whom yesterday가 되겠죠? 그럼 you met whom인데, 이 you met whom이 무엇을 수식을 해야 되니까? sister를 수식해야 돼. No, the girl을 수식해야 되니까 the girl 선행사 뒤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the girl whom을 앞으로 옮겨서 whom you met yesterday is my sister. 이렇게 됐죠? The girl whom you met yesterday. 이게 이제 뭐예요? 관계대명사의 절이에요. 뭐로는 이 거를 수식해주는 네가 어제 만났던 소녀는 is my sister. 네, 누이다, 여동생이다. 그러면 목적격이죠? 주격하고 소유격은 좀 단순하죠? 왜? 앞에 있으니까 단순한데 이 목적격은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앞으로 끌어당겨서 선행사 뒤에다가 무엇을 붙이고, 이 관계 대명사 절을 붙이고, 이걸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종속절. 이 뒤에 오는 것을 앞에 있는 걸 주절, 주된 절이라고 그러고, 이걸 종속절이라고 그러는데, 종속절이 앞에 있는 주절의 선행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끌어서 옮기는, 그것이 목적격일 때에는
주절과 소유격과 달리 앞으로 끌어옮긴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좀 복잡한가요? 그냥 일반 대명사보다는 좀 복잡하죠? 그런데 일반 대명사를 잘 알으면은 뭘 주격, 소유격, 목적격 그걸 잘 알으면은 그렇게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다만 그 주격, 소유격, 목적격으로 바꾸고 선행사 뒤로 갖다 끌어붙이기만 하는데 목적격일 때는 그게 좀 복잡해져. 그 문장을 사이에다 집어넣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주격이나 소유격일 때는 사이에 집어넣지 않고 그냥 선행사 뒤에다가 뭐만 없애고, 예, 이 마침표만 없애고, 이어서 만들어주면 됐습니다. 이건 그러면 뭐라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관계대명사는 어떤 접속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문장을 합칠 때 씁니다. 두 문장을 합칠 때 접속사를 써가 역할을 하면서 다만 뒤에 오는 대명사를 뭘로 어떤 다른 관계대명사로 바꿔서 후랄지, 후술할지, 후밀할지 하는 걸로 바꿔서 문장을 합쳐준다 이거입니다. 됐죠? 이건 선행사가 사람일 때 후를 쓴다. 소유격이면 후술을 쓰고 목적격일 때면 훔을 쓴다. 훔을 쓴다. 그러면은 관계를 시켜주는 게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사물도 있을 수 있죠? 사물도. 그럼 사물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데스크랄지 컴퓨터랄지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있습니다. 그때는 뭘 쓰느냐? 위치를 쓴다. 위치. 위치는 선행사가 동물과 사물일 때 우리가 이렇게 관계대명사로 할 때는 두 개로 나누는데 사람과 사람 아닌 것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동물, 이렇게 동물, 사물 이러지만은 이건 사람 아닌 것입니다. 사람 아닌 것. 사람 아닌 것은 무엇을? 위치를 쓴다. 사람에는 who를 쓴다. 소유격에는 who를 쓴다. 목적격에는 whom을 쓴다. 그랬죠? 그럼 이런 선행사가 동물이거나 사물일 때도 뭐가 있겠어요? 주격이 있고 소유격이 있고 목적격이 있겠죠?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 있죠? 그러면 사람일 경우는 who, whose, whom 그랬죠? 그러면 사물일 때는 which, which 주격은 which, 그 다음에 소유격일 때는 whose, 그 다음에 목적격일 때는 which, 두 개가 같으죠? 같아요. 뭐일 때는 사람일 때는 다른데. 그런 사람일 때도 같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whom을 어떤 경우에는 M자를 빼고 who만 쓸 수도 있어요. 앞에 여기에 who, whose, whom 그랬죠? 그런데 어떤 때는 뭘 빼고 M을 빼고 who만 쓸 수도 있어서 who, whose, who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격하고 목적격이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물일 때는 틀림없이 같습니다. which, which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I saw an old castle. 나는 saw는 see의 과거입니다. 보았다. I saw an old castle. 낡은 성, 낡은 성, 오래된. 우리가 보통 낡은 성이라고 그러죠. 또는 오래된 성을 나는 보았다. 과거에 보았죠. 그 다음에 stood on the hill. is은 뭐에 무엇을 받아요? 그 castle을 받죠. 성, castle. 캐슬이라고도 하고 캐슬, 영국 사람들은 캐슬 그러고요. 미국 사람들은 캐슬 그렇습니다. 캐슬. 이그 성은 어디에 있다? On the hill. 언덕 위에 있다. 언덕 위에 있다. 대개 성은 언덕 위에 짓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사는 그런 집들은 언덕 아래에 이렇게 있지만은 성은 좀 높은 데서 지주들이 사는 그 랜드로드 또는 뭐 귀족들이 사는 그 성은 일반적으로 높은 지대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자, I saw an old castle. It stood on the hill. 그러면 it가 뭐예요? 대명사니까 그 대명사를 뭔 대명사로? 관계대명사로 바꿔라. 관계대명사 뭘로? which로. 그러면 which stood on the hill 그러겠죠? 그럼 뭘 지우고? 마침표를 지우고, 피리어드라고 그러죠. 피리어드. 마침표를 지우고, 앞으로 끌어당겨라. 이시, 후시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I saw an old castle which stood
on the hill. 그럼 해석할 때는 나는 언덕 위에 있는 오래된 성을 보았다. 왜냐하면 이것이 뭐를 수식어니까 가스를 수식어니까 먼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언덕 위에 서 있는 오래된 성을 보았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소유격 봅시다. He has a dog. She has a dog. 그녀는 뭘 가지고 있다? 개를 가지고 있다. 개 한 마리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It ears are long. 이게 아니라 is. S가 빠졌습니다. Is. Is long. Is ear are long. Is는 뭐예요? 그 dogs. Dogs를 is. S가 빠졌어요. Is ear are long. 그 개의 귀는 깁니다. 그럼 is는 소유격이니까 s가 여기 있습니다. 그 소유격이니까 뭘 할 쓰라고 그랬어요? Which, whose, which. Whose를 쓰라고 그랬죠? 그럼 이걸 바꾸면은 she has a dog. 이걸 뭘로? Whose ear? Whose ears are long? 그렇죠? 뭘 없애고? Period. 마침표를 없애고 이어서 붙이면 되죠.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한다? She, 그녀는 개를 가지고 있다. 먼저예요? 강아지를 가지고 있다? 개를 가지고 있다? 아니죠. 뭘 먼저? Whose ears are long? 귀가 긴 강아지를 가지고 있다. 그녀는 귀가 긴 개를 한 마리 가지고 있다. 더기 강아지보다는 보통 개죠. 강아지는 퍼피, P-U-F-F-Y, 퍼피라고 얘기하죠. 귀가 긴 강아지를 한 마리를 가지고 있다. 목적격은 조금 복잡했죠? 왜? 앞으로 끌어당겨야 되니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보십시다. This is the car. 이게 바로 그 자동차이다. This is the car. 이게 바로 그 자동차이다. 이게 그 자동차이다. The는 뭐예요? 정관사. 이미 앞에서 뭔 설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는 뭐 차가 있는데 차가 좋다 쟤다. 이것이 바로 그 차이다. This is the car입니다. 그 다음에 He bought it yesterday. 그는 bought it. 무엇을? It이 the car죠? 그 차를 어제 샀습니다. 어제 구매했습니다. 샀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 it을 뭘로? 목적격 which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그냥 하면은 This is the car. He bought which yesterday.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Which를 car 옆으로 끌어다녀야 되죠? 끌어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Which he bought yesterday. 그러니까 이걸 앞쪽으로 이 관계절의 앞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옮겨서 Which he bought yesterday. 그래서 어디에 붙여요? 선회사에 붙이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뭐에 Which he bought yesterday 문장 가운데다 끼어는 것처럼 됐죠. 그러니까 끼어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He bought it yesterday. Which를 갖다가 문장 앞으로 옮겼다고 생각하십시오. 문장 앞으로 옮겼다고. 그러면 this is the car which he bought it yesterday가 되겠죠. 이것이 그가 어제 산 그 차이다. 이것이 바로 그가 어제 산 그 차이다. 됐죠? 이 주격과 소유격은 좀 덜 복잡하고요. 목적격은 조금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한 다음에 위치로 바꾼 다음에 그걸 어디로? 문장 앞으로. 왜 문장 앞으로 끌었어요? 선행사 뒤에다 붙이려고. 됐죠? 그러면 별로 어렵지 않죠? 다음에 하나 더. That. 우는 사람일 경우에 동물이나 사물일 경우에는 which를 그 다음에 that은 뭐야? that은 다 쓸 수 있습니다. 뭐과? 사람이나 뭘? 사물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다 쓰면. 그럼 that 하나만 쓰지 뭐를 who도 만들어 놓고 which도 만들어 놨나 귀찮게 사정이 있습니다. 원래는 대개 뭘 썼어요?
훈아 휘시를 썼는데 that을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써야 될 이유. 그건 이번 시간에 배우지 않고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특별히 that을 써야 될 때가 있어서 that을 쓰는 것이지 that을 사물이나 사람 다쓸수 있다고 그래서 훈아 휘시를 안 쓰고 that을 쓰는 건 아닙니다. 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건 뭐예요? 대명사는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관계대명사는 아울러서 but, 대명사의 괄. 그러고 얘들은 뭘로 바뀌어갖고 관계대명사로 바뀌어갖고 앞에 나온 선행사를 수식한다 그랬죠? 수식한다. 이건 앞에서 이미 설명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뭐예요? 접속사 역할과 대명사 역할하는 것이죠. 접속사니까 두 문장을 이어주고 대명사니까 그 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갖다가 뭐예요? 수식해 준다 그 말이죠. 수식해 준다는 잘 설명을 해 준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I know the boy. I know the boy. 나는 그 소년을 안다. I know the boy. 이게 뭐 이미 앞에서 얘기가 됐으니까 먼 관사로 정관사로 더가 붙었어요. 만약에 얘기가 안 됐다 그러면 I know a boy. 나는 한 소녀. 어떤 소녀? 몰라. 어떤 한 소녀. I know a boy.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He wears a red shirt. 그런데 그는 빨간 셔츠를 입었다. He wears 현재형이죠? Wear 입다. Red shirts, 빨간 셔츠를 입었다. 그러면 두 문장을 합치자. 이 boy가 he죠? boy가 he이고. 그럼 he를 뭘로 바꿔라? 여기서는 that로 바꾸라고 말이죠. that로 바꾸고. 만약에 사람이니까 앞에서는 뭘로 바꿔라? who로 바꾸라 그랬죠? who로 바꿔라. 그러고 어떻게 하면 돼요? period 없애고 갖다 붙이면 되죠? 그럼 I know the boy who wears red shoes. 예, who wears, where가 이제 where 쓰겠죠? where는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요. Who wears a red shoes? 빨간 셔츠를 입은 소년을 그 소년을 압니다. 이렇게. 그럼 that는 자 여기는 자 사람이니까 이 관계대명사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예를 들은 것이고. 그럼 that가 사람, 사물, 동물에서 어떻게 다 쓰일 수가 있는가? 다쓸수 있다고 그랬죠? 이거를 보겠습니다. 그 대신 that는 주격과 목적격에만 쓰지 소유격에는 안 쓴다. 됐죠? that는 주격과 목적격에만 쓰지 소유격에는 안 쓴다. 주격은 뭐예요? 사람일 때 who. 그 다음에 소유격은 who니까 안 쓰고 목적격은 whom. 그렇죠? 그 다음에 사물이나 동물일 때는 주격은 which, 소유격은 whose 안 쓰고 목적격은 which. 그러니까 또 which죠?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 이 대명사를 어떻게 한다? 관계대명사를 that로 바꿔 쓸수 있다. 그 대신 무엇은 없다? 소유격은 없다. 왜세 가지예요? which는 주격과 목적격 두 개로 쓰이니까 원래는 여섯 가지 중에 whose 두 개는 없고 who하고 whom하고 which 네 가지인데 which는 같으니까 세 종류가 쓰이는 것뿐이죠. 세 종류가. 예문을 보겠습니다. I remember the man. 나는 그 사람을 기억한다. I remember the man. 그러고 뭐 누구예요? He won the prize. He won the prize. 그는 상을 받았다. He won the prize. 그럼 그 he를 갖다 뭘로 바꿔서? who로 바꿔서. 그런데 who로 바꾸는 건뭘 바꾸는 거나 마찬가지다. that로 바꾸는 것이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I remember the man that 여기 period 있어야죠. that won the prize인데 이제 합치면은 무엇을 없애고 period를 없애고 I remember the man that won the prize. 원래는 뭐였는데? I remember the man who won the prize. 상을 받은 그 사람을 나는 안다. 나는
상을 받은 이제 과거 상을 받은 won은 뭐예요? win won이죠. 과거 win 상을 받다 won 받았다. 상을 받은 그 사람을 안다. 이렇게 기억한다. 그 다음에 다른 일 하나 봅시다. 목적격을 하나 볼까요? The girl that you saw yesterday is my sister. 이건 지금 관계대명사로 이미 만들어 놨죠? 그럼 이게 관계대명사 아니고 두 문장으로 나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The girl is my sister. 그러죠? The girl is my sister. 그 다음에 뭐예요? Whom이죠? You saw her yesterday. You saw her yesterday. 그럼 her가 뭘로 바뀌고? Whom으로 바뀌고 그 대신 뭘로? 문장 앞으로 끌어당기고 문장 앞으로 끌어당겨가지고 The girl whom you saw yesterday is my sister. 이렇게 돼있죠? 그런데 그 whom을 뭘로 바꿔라? That로 바꿔라. 그래서 The girl that you saw yesterday is my sister. 내가 어떻게 한? 어제 본 그 소녀는 누구다? My sister. 여기는 여동생을 좋아하는데 자오가 시스터는 누이도 누이 위에건 밑에건 전부 다 시스터라고 합니다. 내 여동 여기 사람 같이 합시다. 그냥 여동생도 시스터니까요. 여동생이다. 그래서 목적격. 그런데 여기 M을 갖다가 가로를 쳤죠. 가로는 옵션입니다.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그러니까 목적격도 무엇을 who를 쓸 수도 있다 그 말이죠. who를 쓸 수도 있다. 우리가 앞에서도 그랬었죠. who를 쓸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 who를 쓰면은 뭐과 who와 which 두 개로 다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who와 which로 그 who와 which를 갖다가 전부 다 무엇으로 that로 바꿀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one more 하나 더 해봅시다. Can you find the book? Can you find the book? Find 찾다. Can you find the book? 너는 그 책을 찾을 수 있느냐? 이건 의문문이죠. 의문문. 평소문으로 바꾸면은 You can find the book. 너는 그 책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That I lost. 내가 잃어버린. 그러면 원래는 Can you find the book? 있고 이쪽에는 뭐가 있어요? I lost the book 그러죠? I lost the book. 그럼 I lost the book. book을 뭘로? which로 바꿔야 되죠? which는 뭐로 바꿀 수도 있다. that로 대신할 수 있다. 그럼 I lost which를 갖다가 I lost that를 갖다가 그 which나 that을 뭘로 문장 앞으로 끌어당겨라. 그래, can you find the book that I lost? Can you find the book which I lost? 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석할 때는 Can you find the book? 그 책을 찾을 수 있느냐? 내가 잃은? 아니죠. 내가 잃어버린 그 책을 찾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죠. 찾아줄 수 있느냐? Can you니까 찾아줄 수 있느냐? 하고 이제 이건 질문형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런 평소문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질문. 질문어는 그런 문장도 마찬가지고 두 문장을 뭘로 관계대명사로 연결을 관계를 지어주는 그런 어법이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관계대명사의 수일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주절하고 그다음에 관계절 관계대명사절이죠. 있을 게 관계대명사의 그 동사 주격 관계대명사절의 동사는 선행사의 인칭과 수를 일체다. 뭐냐 이냐. 자, 주격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절이 주격이 있고 소유격이 있고 목적격이 있죠. 그런데 뭘 경우에 주격 관계대명사일 경우에 그 동사는 선행사의 인칭과 수일치한다. 예를 들어서 I have a sister. 나는
여동생이 하나가 있다. 나는 누이가 하나가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who works in the hospital?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병원에서 일하는 누이를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런데 뭐에? 이건 주격이죠. who가 주격이에요. 그리고 이건 대명사절. 그러니까 이게 주격 관계 대명사절이죠. 주격인 관계 대명사절에 동사는 works, work이죠. work, works. 그것은 뭐하고 일치한다? 선행사. 뭐 주절의 선행사는 뭐예요? sister를 수식하는 거예요. sister. 그의 인칭과 수일치인데 sister는 뭐예요? 3인칭 단수죠. 그럼 work의 3인칭 단수는 뭡니까? works죠. works. 다시 한 번요. I have a sister. 한 문장이죠. 그 다음에 she works in the hospital. 그는 병원에서 일합니다. 그러면은 예, 관계 대명사절이죠. 이게 관계 대명사 종속절이라고 그랬죠. 관계 왜 종속절이에요? 이 주절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니까 이게 부속 말하자면 그 딸린절이죠. 딸린절이기 때문에 종속절이라고 그러고 이걸 주절이라고 그러는데 그 주절에 선행사가 있죠. 선행사의 뭐과 인칭과 수. 인칭은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만약에 이 1인칭 같으면은 뭐가 여 뒤에도 1인칭, 이게 2인칭 같으면 뒤에도 2인칭. 이게 1인칭 예를 들어서 I 여기서는 뭐 2인칭을 쓸 수가 없죠. I have you, I have you. 너를 가질 수 있다고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때는 3인칭이 되었는데 이 3인칭이 됐을 경우에는 할 수 어디에? 이 관계대명사 절에 동사를 이것과 일치시켜라 그랬죠. 일치시켜라. 그러면 단수, 3인칭 단수가 돼서 works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of which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뭐였습니까? 사람일 때 whose, 사물일 때 whose. 둘 다 후스였죠. 둘 다 후스였는데 그 사람 이것은 무엇을 갖다 못 쓴다? 데스를 못 쓴다고 그랬죠. 데스를 못 써요. 그런데 이런 후스는 데스를 못 쓰는 대신에 다른 것으로 바꿔 쓸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of which 더명사, 선행사 of which 더명사 또는 선행사 더명사 of which로 바꿔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벙벙하죠. 예를 보면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게 제일 쉽죠. This is the house. This is the house. 이것이 그 집이다 그 말이죠. 그 집이다. 예, whose window was broken? Whose window는 뭐예요? The house. The house의 집이죠. 그 house의 window. 그 house의 window was broken. 그 house를 갖다 뭘로 바꿨어요? 그 집에 the house. 그러면 이게 뭐예요? 사람 같으면은 뭐뭐's, my, 그 다음에 his, her 이렇게 바꾸겠죠. 그런데 이건 뭐예요? 집이죠. 사물인데 사물의 그걸 갖다 houses, houses 그걸 그렇게는 못하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뭐라냐면은 of which window, 그것의 of which 그것의 창문은 부서졌다. 이렇게 whose를 of which로 바꾼 겁니다. 왜? whose를 쓸 수가 없으니까요. whose window 이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no 쓸 수가 없는 게 아니라 this is the house whose window were broken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는 것을 that로 바꾸지는 못했죠. that로 바꾸지는 못했지만 뭘로? of which로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of which 그러죠? 그럼 뭐예요? The window of the house가 되죠. The window of the house. 왜? Which가 the house를 받으니까요. 또는 this is the house. 이게 그 집이다. The window of which 그랬죠. 다시 나왔죠? The window of which. 예, the window of which. 이게 뭐니까? House니까.
그 하우스 집에 창문이 부서진. 그 집에 창문이 부서진 그 집이다. 됐죠? 그래, 창문이 깨져 있는 집이 이 집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무엇은? 소유격 관계명사 후수는 뭘로? of which, of which로 바꿔서 쓸 수가 있다. that은 주격과 목적격 그냥 갖다 바꿔 쓰면 된다. 소유격은 안 된다. 어떻게 해라? 바꿔 쓰려면은 that으로 하지 말고 of which를 갖다 써라.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은 이해가 되는지를 체크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지금 연습 문제 풀 때는 뭘 준비해요? 필기 도구를 준비하라고 그랬죠? 뭐 도구? 종이하고 노트에다가 노트를 일반 종이 뭐 한 장짜리 종이에 노트에다가 영문법 노트에다가 차곡차곡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그걸 써둔다거나 그 다음에 새로 자기가 알게 된 문법을 나오면 그걸 정리해둔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니죠. 뭘 여러분이 적고 외우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왼쪽 아래에 있는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면 되죠. 그래 놓고 다 적고 외워보고 소리로 읽어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시작을 누르면은 또 시작이 되니까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처음 문장, 다음 문장, 괄호 안에 알맞는 것을 고르라고 그랬습니다. Tom is the boy. Tom is a boy. 이건 뭐예요? 부정관사. 정해지지 않은 거죠? The는 정관사. 이건 앞에 이 boy에 대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앞에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a boy가 된 거죠. Tom is a boy. Tom은 소년이다. 그 다음에 has blue eyes. Has blue eyes. 그는 푸른 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He has blue eyes죠? 그럼 he는 뭐예요? 주격. 그럼 주격의 사람일 경우는 who를 쓰라고 그랬죠. Tom is a boy who has blue eyes. 다음은 푸른 눈을 가지고 있는 소년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라고 그랬죠? 뭘? 관계대명사 저를 먼저 해석해야 됩니다. 왜? 이것이 선행사를 수식어니까. I know a girl. 나는 한 소녀를 안다. Father is a famous singer. Father. 그 소녀의 father죠? 그럼 뭐예요? Her father죠? Her father. Her father is a famous singer. 그녀의 아버지는 소유격이죠? 소유격. 그러면 소유격은 뭘 쓰라고 그랬어요? Whose를 쓰라고 그랬죠? Whose. I know a girl whose father is a famous singer. 그의 아버지가 유명한 가수인 그의 아버지가 유명한 가수인 소녀를 안다. 그렇죠? 그 다음에 look at the man. 저 사람을 보아라. 명령문이죠? Look at the man. 저 사람을 봐라. 저 사람 좀 봐. 저 사람 좀 봐. 그 다음에 she brought. 그가 데려온 bring이죠? bring의 과거 brought. She brought 뭐예요? The man. 그러면 the man은 뭘로? him으로 바뀌겠죠? 그가 그 사람을 데려왔다. She brought him. 그럼 him을 갖다가 목적격이니까 뭘로? whom으로 바꿔야죠. whom으로. 그런데 그 whom을 어떻게? 앞으로 끌어서 가야죠. 그러니까 look at the man whom she brought가 되겠죠. 다음에 이건 사람의 주격, 소유격, 목적격이었고요. 그럼 사물은 뭐 주격, 목적격 뭐 그런 예들이 있겠죠? This is the man. No, this is the train. 이게 그 기차이다. 그렇죠? Goes to Seoul. 그 기차는 goes to Seoul. The train goes to Seoul이겠죠? 그럼 the train을 다시 반복할 수 없으니까 할 필요가 없이 뭐예요?
the train이니까 it goes죠? It goes the train. It goes to Seoul. 그럼 it을 갖다가 대체할 대명사는 which였죠. Which. 네, 사물의 주격은 which니까. 그래서 this is the train which goes to Seoul. 네, which goes to Seoul. 이것은 해석을 그렇게 했죠. 이것은 뭘 먼저예요? 서울로 가는 기차이다.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the book, 예. whom, who's that? The book 뭐 없이 the book 하고 서술부가 없이 그냥 whom이 나오게 이 문장으로 관계 대명사가 나오면은 뒤에 있던 것들이 앞으로 끌려왔다 하는 걸 눈치채야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뭐였어요? The book is expensive 했죠. The book is expensive가 주절이었고, 그 다음에 I want to buy the book. 나는 그 책을 사고 싶다. 그게 예, 종속절이었죠. 종속절이 되는 문장이었죠. 그럼 뭐예요? I want to buy the book. The book을 뭘로 바꿔요? I want to buy the book이니까 뭐겠어요? It겠죠? I want to buy it. 그럼 it를 갖다가 뭘로? it를 뭘로? 예, 목적격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목적격으로 바꾸면 뭐예요? which가 되겠죠? which. 그런데 여기는 which가 없죠. 그럼 뭘로? that로. 왜냐면 that은 주격과 목적격에 모두 다 쓰일 수가 있으니까요. 얘들은 못 쓰고, 그래서 that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계대명사를 합해서 두 문장을 합치시오. 이건 뭐 관계대명사에서 언제든지 나오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관계대명사 기능이 뭐니까 두 문장으로 합쳐가지고 그 대명사를 관계대명사로 바꿔서 앞에 주절에 선행사를 수식어 놓은 거 있으니까요. 자, 여기는 그러면 this the man is happy.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 사람은 행복하다. He teaches us English. 그런데 뭐예요? The man. He죠. The man을 he로 받았어요. He teaches us English. 그는 우리한테 영어를 가르친다. 영어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 행복한 것이죠. 그러면 he는 사람이고 주격이니까 뭘로? who로 바꾸겠죠. 그러면 뭐 없애고? period 없애고 The man is happy who teaches us English. 그럼 해석은 그 사람은 뭘? No, 그 사람은 뭘? 우리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그 사람은 행복하다. 됐죠? 그 다음에 this is the girl. 예, 이것이 이 사람이 그 소녀다. 이 아이가 그 소녀다 그러겠죠. 뭐 한국말로는 이 아이가 그 소녀다. Her mother is an artist. Her mother는 뭐예요? The girl's mother죠. The girl's mother를 her mother로 바꿨죠. 그러면 her mother는 her 소유격이죠. 소유격이니까 뭘로 바꿔요? Whose로 바꾸라죠. Whose. 그러니까 this is the girl whose mother is an artist. 뭐 없애고 period 없애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 이게 문장이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문장의 처음이니까 이렇게 다 대문자로 썼죠. 그런 대문자로 썼지만 앞에 문장과 합해지면은 이게 다 소문자로 바뀝니다. 소문자로. 왜? 문장 처음에만 이렇게 대문자로 쓰니까요. 그 다음에 I want to see the girl. want to는 발음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원하 그런다고 그랬죠? I wanna see the girl. 나는 그 소녀를 보고 싶다. 보고 싶은 소녀가 있는가 봐요. 그런데 you met her yesterday. 너는 her 그 소녀를 어제 만났다. 그렇죠? 그럼 the girl을 허가 받았죠. 허가. 그러면 이건 뭐예요? 소녀를 목적격이죠. met의 목적격입니다. You met her, 소녀를. 그러면 목적격이니까 사람이고 목적격.
whom 그렇죠? whom. 그러면 whom을 어떻게 알아? 앞으로 당겨라고 그랬죠? I want a girl. I want a girl whom you met yesterday.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때 whom도 m을 띄어서 뭘로? who로 쓸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whom을 갖다 m을 띄어서 쓸 수도 있다고 앞에 설명을 했죠. 예. 그 다음에 9번 I'll take the book. take는 자기가 가져간다 그 말이죠. 내가 그걸 가져가겠다. I'll take the book. 내가 그 책을 가져가겠다. It is on the table. 이런 뭐예요? The book이죠? The book is on the table. 그 책은 책상 위에 있다. 그러면 이것은 사물이고 주격이죠? 그럼 뭘로? which로 바꾸라고 그랬죠? which. which로 바꾸고 뭘로도 쓸 수도 있어요. that로도 쓸 수 있죠? 그러니까 I'll take the book which is on the table 또는 that is on the table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어떤가요? 어려웠나요? 쉬웠나요? 자꾸 반복이 되니까 그 타입은 똑같죠? 자꾸 반복이 되니까 해볼수록 좀 더 이해가 되고 쉽죠? 자, 그럼 여러분 몇 개나 맞췄는지 이미 내가 답을 말했기 때문에 본인이 채점을 했을 겁니다. 한두 개 틀린 분? 예, 한두 개 틀릴 수 있습니다. 다 맞은 분? 아, 그분한테는 제가 박수를 쳐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두 개 틀린 분? 그래, 틀렸는데 왜 틀렸나 모릅니까? 모르면 어떻게 해요? 뒤로 가 복습을 해야 되죠. 아, 왜 틀렸나 알았으면은 아, 네, 잠깐 잊었구나, 착각했구나. 그러고 알면 되고요. 그리고 노트에다가 틀린 거 적어놓고 나중에 복습할 때는 그 틀린 거 주로 복습을 하고요. 에, 반절쯤밖에 못 풀었습니까? 반타작했습니까? 오 마이 갓. 그러면 안 되죠? 알았어. 저런. 저런.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공부하십시오. 언제? 내일. 내일 이 강의 전체 다시 한번 공부를 하고 모레어든지 또는 일주일이라든지 한 달 뒤에 넣지 말라고 그랬죠? 왜냐면 잊어먹으니까요. 다 잊어먹어서 아무것도 남질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정답을 주고 정답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Tom is the boy. 뭐? He has blue. 주격. Who? I know a girl. Her father. 소유격. Who's? Look at the man. She brought him. 목적격. Whom? 사람 목적격. This is a train. It goes to Seoul. 뭐예요? 사물. 주격. Which? 이건 뭘 써도 상관이 없어요. That을 써도 상관이 없죠. 여기는 없으니까 객관식이니까 이걸 고르는 거죠. 그 다음에 the book. The book. 이 가운데 끼어들어온 거 보니까 목적격이죠. 그 뭐예요? The book is expensive. 그 말이죠. The book is expensive. 그게 원래 주절이고 그 다음에 종속절은 뭐예요? I wanna buy the book. I wanna buy the book. 나는 그 책을 사고 싶다. 사고 싶은 책이 뭘로 바꿔야 되겠어요? 뭘로? which로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which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가 있어요? that. 아, 그럼 that으로 바꾸면 되겠네요. I want to buy that book이겠죠? that book. buy the book. 그러면은 the book을 무엇으로 바꿔서? that으로 바꿔서 앞으로 끌어당겨라. 그럼 the book that I wanna buy expensive. 내가 사고 싶은 그 책은 어떻다? 비싸다. 고가였다. 그죠? 다음 문장 합치는 거. The man is happy. 그 사람은 행복하다. He teaches us English. 그는 우리에게 영어를 가르친다. 우리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그 사람은 행복하다. The man을 he로 봤으니까 he를 뭘로 바꾸고 주격 who로 바꾸고 마침표 없애고 그럼 the man who teaches us 그런데 이걸 갖다 he를 갖다 who로 바꿨다고 대문자를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뭘로? 소문자로 the man who
teaches us English is happy. This is the girl. 이 아이가 그 소녀다. 이 아이가 그 소녀다. Her mother is an artist. 그의 이 소녀의 어머니는 예술가이다. 그럼 뭐예요? 사람, 소유격. 그러면 her mother는 뭐가 되겠어요? Her mother. Whose mother가 되겠죠? Her 소유격을 바꿔야 되니까. Whose mother. 마침표 없애고. Whose mother. This is the girl. Whose mother is an artist. 됐죠? I wanna see the girl. 나는 그 소녀를 보고 싶다. You met her yesterday. 너는 그녀를 어제 만났다. Met her. 목적격이죠? 뭘로 바꿔라? Whom으로 바꿔라. Whom으로 바꿔라. 그래가지고 어디로? 앞으로 끌어라. 그러면은 I wanna see the girl. Whom 앞으로 끌었죠? Whom you met yesterday. 그걸 뭘로도 바꿀 수 있다? Who로도 쓸 수 있다 그랬죠? Who로도 쓸 수 있다. 또는 뭘로도? That. That로도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I'll take the book. 나는 그 책을 가져가겠다. 내가 그 책을 가져갈 것이다. 미래의 것이다. It is on the table. 그것은 책상 위에 있다. It은 뭐예요? The book is on the table. 그러면 the book은 뭐예요? It. It. 대명사 it로 바꿨죠? 그럼 이 사물, it is 주격이죠? 사물 주격은 which. Which. 그래서 the book, I'll take the book which is on the table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주격은 뭘로도 바꿀 수 있다? that로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I'll take the book which 또는 that is on the table 하면 되겠죠? 이제 분명히 됐죠? 문제를 뭐 두 번이나 풀어본 셈입니다. 정답 할 때도 풀어봤으니까요. 그럼 이번 시간은 관계대명사를 배웠는데 관계대명사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하나는 뭐예요? 관계시켜주는, 접속시켜주는 기능이 있다. 무엇을? 관계대명사 절을 갖다가 앞에 주절에 접속시켜주는. 그때는 모른다. 주절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을 해준다. 그 관계대명사 절이, 종속절이 주절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해준다. 그럼 이것도 대명사니까 뭣도 있고 주격도 있고 소유격도 있고 목적격도 있다. 그런데 목적격은 which나 whom으로 바꿔가지고 앞으로 끌어당겼다. 그것만 기억하면 되죠? 그 다음에 소유격은 whose를 that으로 못 바꾸는 대신에 뭘 쓴다? of which. of which로 바꿔 쓸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관계대명사 중에 우리가 that을 배웠는데 대시 상당히 특수한 그런 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 배우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이화국이었습니다. 제 사이트고 저를 검색할 수 있는 또 이 컨텐츠 동영상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어 EG4K. EG4K가 뭐예요? English Grammar for Korean의 약자입니다. 필요하면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대명사 이어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